나는 꿈 많은 소녀였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화가가 되고 싶기도 했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함께 배우는 선생님이 되고 싶기도 했어요. 친한 친구를 통해 신천지로 오게 된 후부터 학교 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더 기도하고 삶에서도 빛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 그곳은 집이 아닌 낯선 장소였어요. 오피스텔의 원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말로만 듣던 강제 개종 교육을 한다는 것임을 깨달았죠. 개종 교육자는 부모님 앞에서 나를 인신공격하며 비웃었습니다. 나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탈출을 시도했었는데 들켰어요. 아버지가 내 얼굴을 때려서 볼에서 피가 나고 코에는 멍이 들었습니다. 나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며 벽을 두드렸고 옆집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빠져나왔지만 다시 교육장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상담소로 이동하는 그 과정 중에 7시간에 걸쳐 양평쪽 야산으로 끌려가 폭언과 구타를 당했습니다. 납치 신고를 받은 형사팀이 교회로 진입하고서야 16일간의 지옥 같았던 긴긴 감금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는 현장을 CCTV로 촬영하는지도 몰랐고 방영할 거라는 상상도 못했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CBS는 앞뒤 상황은 다 잘라내고 왜곡 편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저를 가두고 때려야 했던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제가 바뀔 수 있다고 개종 목자가 시켰기 때문이었죠.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했고 모든 죄를 부모님에게 뒤집어 씌웠던 겁니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강제 개종 교육은 분명한 인권 유린입니다. 저와 부모님은 아직도 그 악몽 같은 기억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개종 목자들의 돈벌이에 희생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